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을까요? 김태성 이사님부터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앞서서 KPF 놓치신 분들에게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다라고 좀 뭘까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GS 글로벌 현재 위치에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GS 글로벌도 KPF와 마찬가지로 이 석탄광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석탄 사용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대형주 위주의 강세라기보다는 개별 테마 위주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테마의 지속성이라든지 테마의 강도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가 당장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저는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국내에서도 지금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석탄 사용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충분히 GS 글로벌도 지금보다 하반기에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지금 업황 환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4,500원을 제가 1차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4,500원이라는 가격대 이상으로 만약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6,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시면서 짧지만 좀 강한 변동성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변동성이 큰 테마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500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오늘 시초 가격입니다. 이제 오늘 시초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현금화하는 전략이 조금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PF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GS 글로벌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GS 글로벌의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게임즈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게임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내일 오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저는 컴투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도 준비를 했는데 대덕전자는 중기적으로 좀 보시고요. 내일 시초가는 컴투스 한번 보시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신작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뭐 게임즈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판호 재개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게임쇼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삼성전자가 로봇에서 이제 게임 쪽으로 테마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7월 29일에 어떤 그 기사가 나왔었냐면은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도 구글 플레이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매출 1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이미 803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호실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주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810억 정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와 제가 볼 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신작이 분명히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개별 게임적인 어떤 영향이 제한된다고 좀 보고 있고 이 게임즈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가 게임쇼에 참가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판호에 대한 상시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게임즈의 어떤 분위기를 좀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즈의 이 분위기가 오늘 하루에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최소한 내일 아침 쪽 오전장까지는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컴투스 같은 경우 오늘 8%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적어도 5% 이상의 상승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순수하게 거래량이라든지 이슈에 따라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8월 16일 날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을 또 이제 국내 출시를 확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게임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 게임즈에 대한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컨텐츠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순환매 관점에서 바텀을 좀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우영으로 시작을 해서 영상 컨텐츠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 흐름을 오늘 같은 경우도 SM이라든지 엔터즈가 좀 이어받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은 컨텐츠라는 것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는 큰 맥락 속에서 이 컨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그리고 게임업체
자체도 마찬가지로 저는 부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나스닥 기술주였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할인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적어도 추가락이 좀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뭐 게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인을 위해서 조금 자유로워졌다. 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조금 판단이 그리고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번 주까지 어떤 이 게임즈 분위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PC에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컴투스가 대장, NC소프트에서 컴투스로 대장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바일 게임에서 대장을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내일 시초가 종목으로 컴투스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잘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이 거래량의 힘을 한번 내일 오전까지는 믿어보시고요. 그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9만 원 좀 짧게 잡았습니다. 9만 원 정도 잡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태균 팀장은 게임주 중에 컴투스를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보자.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오늘의 힘이 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컴투스도 저희가 한번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고은별 캐스터와 함께 시황,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